짧지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여느 때보다 길었던 연휴로 올해 10월은 더욱 짧게 느껴지는데요. 보다 꼼꼼하게 계획 세우셔서 남은 한 달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0월에 전해드리는 서울성모병원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지난 9월 승기배 병원장 이임식 및 김용식 신임병원장의 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식 신임병원장은 경쟁보다는 창조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병원장 이임식 및 김용식 신임병원장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기배 전임병원장은 인사에서 병원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 교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용식 신임병원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위대한 병원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김용식 제21대 서울성모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가톨릭 영성을 구현하는 병원에서 일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경쟁보다는 새로운 창조를 이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우리 병원은 가톨릭 이념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제가 병원장이 돼서 각종 지표를 검토하다 제일 놀란 것이 지난 4년간 어려운 병원 환경하에서도 매년 50억 원 이상을 병들고 지친 가난한 환우들 위해 무료 진료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직원 모두가 마땅히 이런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자신을 위해서 12초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병원장으로서 경쟁자와 경쟁하는 병원이 아니라 창조하는 병원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병원을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진화하고 함께하는 이념 실천 병원입니다. 우리는 가정간호를 최초로 시행하고 정착시켰지만 이제 단순히 간호가 아닌 가정간호 시절까지 이어지는 가정주치 제도를 정착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더 빠른 시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가 찾는 병원입니다. 더 많은 외국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병원의 의료 수준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혈액암, 안센카만으로 부족합니다. 암이나 난치성 분야에서 적어도 다섯 분야에서는 세계적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첨단 병원입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병원들은 스마트 전쟁 중입니다. 병원은 단순한 진료의 개념에서 IT와 융합된 새로운 진료와 시스템으로 진화 중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우리 서울성모병원이 리더로서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서울성모병원에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미래를 제시한 김용식 신임병원장. 서울성모병원의 혁신을 이끌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어느 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여성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 국내 유방암 발병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40대와 50대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는 암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은 모유를 만드는 소엽과 모유의 이동 통로인 유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이전에는 유방암을 포함하는 유방과 겨드랑이 임파선을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유방암을 깨끗이 제거를 하고 유방을 최대한으로 남겨서 유방을 보존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암을 치료해야 하지만 유방 절제로 인해 몸에 변형이 오기도 하면서 환자들은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암 치료와 함께 환자의 삶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료진과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 재건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 보람과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지난 20년간 유방암의 연구와 치료에 매진하며 유방암의 내분비 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진 박우찬 교수. 교육연구 진료뿐만 아니라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가며 학문발전에도 애쓰고 있는데요. 유방암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외과의사로서 환자 입장에서 좀 보다 공감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고요. 환자들이 진심으로 믿고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의 완치와 행복을 위한 그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더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포토뉴스입니다. 서울성모병원이 2017 서울성모병원 R&D 육성 사업에 대한 6개 분야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R&D 육성 사업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중심 병원 프로젝트로서 이번 공모를 통해 총 28개의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육성 사업을 통해 연구와 진료를 병행할 수 있는 병원 중심의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점 센터로 지정받아서 분자 영상 내시경과 광역과 치료 개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아의 내과 일원이 모두 노력해서 서울성모병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유전체 정밀의료센터를 서울성모병원 중점 육성센터로 지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성모병원이 정밀의료의 세계적인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장기욱 교수와 내분비내과 조재훈 교수팀이 당뇨병을 5년 이상 앓으면 심각한 심혈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 없는 환자라도 관상동맥 CT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윤종서 교수팀이 영유아의 기도 내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이물질 수거망 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모두 안전하게 성공했으며 시술 중 환자 호흡 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안전한 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성모병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병원 정보 시스템과 홈페이지 운영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교직원들의 동정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소식통입니다.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이종욱 교수가 몽골 정부로부터 대통령 훈장인 북극성 훈장과 보건부 장관 공훈 훈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국제협력팀 정등남 국장이 몽골 보건부 장관 훈장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칭찬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달의 칭찬 주인공입니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선선한 바람에 독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책을 읽으면 지식은 물론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다는 것 잘 알려진 사실이죠. 에디슨, 빌 게이츠 등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비결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여온 것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책을 가까이 하는 시간 많이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